조치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걸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나가죠? 봤는데. 안녕하십니까. 낭만수선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싱을 사용할 때 두꺼운 원단이 잘 나가지 않을 때, 두꺼운 원단을 넣었는데 잘 안 나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미싱 사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두꺼운 원단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들고 있는 청소재, 청자켓 이런 소재, 이런 여러분들 이게 끼워서 박는 부분들 두꺼워요, 상당히. 그래서 두껍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부분을 박을 때가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 미싱이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싱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싱은 얇은 원단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미싱은 두꺼운 원단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절만 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두꺼운 원단 했다가 얇은 원단 했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여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뭐 가르쳐 주진 않지만은 제가 낭만수선 김 실장이 여러분들한테 그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싱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꺼운 원단 청바지를 갖고 왔습니다. 청바지에서 두꺼운 부분이 이렇게 솔기선 있는 부분, 스티치 있는 부분, 특히 요 뒤집어 보면은 요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싸져 있어요. 이게 싸져 있단 말이에요, 두께가. 요게 한 네 겹 정도 돼요. 근데 요 네 겹인데 이걸 밑에 판까지 합쳐서 다섯 겹인데 요거를 박을 때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밑에 부분 박을 때는, 얇은 쪽 박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미싱이 나가잖아, 이렇게 앞으로 나가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두꺼운 부분 박을 때는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땀수, 그러니까 땀수가 작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요걸 한번 박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나가죠? 박는데. 그리고 좀 살짝 갔다가 그러면 그나마 나가요. 나가다가 안 나가다 이런 현상도 있을 겁니다. 거의 진행을 안 해요, 거의.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땀수도 적게 나와요. 지금 땀수를 제가 최고로 돌려서 지금 5까지 와 있거든요. 5. 숫자 5에 와 있는데 땀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아래쪽에 당겨주는 톱니가 문제예요. 톱니. 요 바닥에 톱니 보이죠? 톱니. 이 톱니가 침판보다 너무 좀 높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단을 당겨주는 힘이 약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톱니를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톱니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침판을 가까이 대는데 이거 확대가 바늘이 이게 최대로 올라왔을 때, 이 끝이 최대가 올라왔을 때 톱니가 가장 올라가는 부분인데 톱니가 거의 올라오지 않고 거의 침판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은 이제 톱니가 이제 이 높이가 너무 낮아서 원단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톱니를 올려줘야 됩니다. 톱니를. 그럼 톱니를 어떻게 올리느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싱 머리 뒷편에 우리가 노루발 요거 수동으로 고정하는 게 있습니다. 요걸 딱 올려주면은 노루발이 위로 올라가서 들려있죠. 이렇게 들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늘이 내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바늘이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안 되고 최대로 바늘이 올라갔을 때가 우리가 그 톱니가 가장 올라왔을 때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톱니를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올리냐면은 수동으로 먼저 레버를 올려서 노루발을 들어놓고 바늘을 올려놓고 최대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미싱머리를 뒤쪽으로 밀어서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들어올려요. 이렇게 들어올리면은 미싱 요게 나사가 보이죠? 요게 나사 바로 앞에 미싱 바닥 바로 아래에 있는 나사가 보일 텐데 요 나사를 풀어서 톱니를 조정할 수 있어요. 요 톱니를, 톱니 높이를.
그래서 요 조절 나사를 한번 풀어서 톱니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일자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푸니까 이게 살짝 뒤로 밀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자, 보이나요? 침판 위로 뭐죠? 이게 톱니가 올라왔는 모습이 보이지요? 어, 톱니가 이겁니다. 이거, 요거, 어, 요 부분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금 아까는 요 쑥 지나갔는데 요게 탁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어, 또 내려갔죠. 지금, 어, 지금 내려갔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어, 요거를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요거 나사 있던 부분, 요 부분을 밀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올려서 어, 톱니가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나사를 다시 쪼아주면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톱니를 너무 들어 올리게 되면은 원단이 손상이 갈 수 있어요. 얇은 거든. 그래서 톱니를 최대한 올라왔는 거에서 한 중간 정도로, 가장 들어갔을 때 침판에 딱 맞았을 때와 가장 올라갔는 거의 중앙 지점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것만 사용하신다 하면요, 톱니를 높게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가죽 같은 거 할 때 톱니가 너무 높으면은 기스가 나요. 가죽에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스크래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톱니는 적당하게 가장 올라왔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의 그 중간 지점을 갖다가 지정해서 나사를 쪼아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최대한 밀면 안 되고, 이게 움직이죠. 이렇게 까딱까딱거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 당기면은 톱니가 너무 내려가고, 너무 밀면은 톱니가 너무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정도 힘을 갖다가 요게 왼손을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돌려야 됩니다. 돌린 후에 내가 이제 살짝 겉에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톱니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여기에서 확인을 해가면서 나사를, 요게 아래 있는 요 나사를 쪼아주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봐가면서 우리가 쪼아줍니다.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예. 그래서 다 됐으면은 이제 머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식머리를 내리고 한번 시험 가동을 한번 해봅니다. 아, 이제 톱니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잘 박힐 거예요. 앞으로 진행이 잘 할 겁니다. 이제 진행을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아 볼게요. 자, 이제 잘 나가지요. 두꺼워도 잘 나가요. 이제 이렇게 해도 박아보고. 자, 단살리기 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많이 두꺼운 것도 이제 딱 넣어놓고, 정말 두껍습니다. 이거 지금 단살리기 되는 부분, 요거도 이렇게 진행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꺼운 원단 하는데 내미생에서는 두꺼운 게 잘 안 나가요 이럴 때는 무조건 톱니를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미싱 사용할 때 두꺼운 원단이 안 될 경우에 이런 방법을,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얇은 원단에서는 또 이게 너무 손상이 갈 수 있어요. 톱니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조정하셔서 얇은 원단 할 때는 톱니를 좀 낮춰주고, 그리고 두꺼운 원단 할 때는 톱니를 올려주고, 뭐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초보분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할 줄 모르니까 오늘 이 점 꼭 숙지하시고, 이렇게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능력도 여러분들 키워야 여러분들이 봉제할 때 좀 더 좋은 봉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수선 김실장이었습니다.